임영웅 씨가 K리그를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미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선행이 어딨어요? 저는 축구인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네, 리춘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뭐죠? 임영웅 씨가 예. K리그를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보셨어요? 봤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친구라 저는 사진도 찍었고 전에 축구를 워낙 좋아한다는 얘기를 그 전부터 있었고 뭐 유소년 때 축구를 좀 했다는 그리고 제가 풋살하는 걸 직접 봤어요. 축구를 같이 했어요? 같이는 안 했고 하고 싶었는데 풋살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축구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왼발잡이입니다. 축구를 너무나 즐겁게 하고 또 이 바쁜 시간에 축구를 하는 거 보고 저 친구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간다 해갖고 평균적으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 나오는 티켓과 그동안에 이제 임영웅 그분이 그 친구와 극존칭 쓰시네요. 며칠 전부터 티켓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느냐가 나왔을 때 점점 기호가 깬다 나오다가 역시나 브랜드 파워 1위 아닙니까? 한 4만 명 넘게 왔죠? 4만 5천 7명 이렇게 떠올랐어요. 리그가 현재 인기가 좋지만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지금까지 상암 월드 경기장 대표팀 경기 빼고 K리그는 서울하고 뭐 성남인가 그 경기에서 6만 명이 넘었던 대표팀 경기 6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깰까 처음에 한 3만이 될까 뭐 이러다 3만 넘었어요. 조금씩 오픈한 거라면 티켓. 네, 티켓을 그러다가 이제 4만 5천이 최종 너무 놀랬고. 거의 A매치급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좀 대표팀이 흔들릴 때 A매치급이죠. 흔들릴 때 한 4만 5천 오거든요. 아 근데 한 사람의 파워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감사드릴 일이고. 아니 이게 어쩌다가 성사된지 알아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성룡이랑 의조가 친분이 있어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임영웅 그분이 먼저 제안을 했고 시축만 하기로 했다가 팬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퍼포먼스 춤도 추고 제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거마비라고 하는 연예인이자 거마비라는 것도 측정도 안 해놨다가 뒤늦게 너무 놀래갖고 챙겨줘야 되겠다 해서 돈도 나왔대요. 근데 사양. 야 이거 미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선행이 어딨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고 저는 축구인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많은 축구인분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세요. 아 이제 우리 축구인들이 임영웅 콘서트 가야죠. 가야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도 그렇죠. 축구인들도 네. 가세요. 못 구해. 그 가고 싶어도 못 가.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원래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영웅 시대 그 팬클럽 분들도 주축이 좀 이렇게 저에게는 어머님뻘 아니면은 누나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보통 이제 스타가 오면 그쪽에만 이렇게 몰립니다. 둥글기 때문에 이쪽에만 몰려갖고 그 전에 이제 아이돌 행사나 이런 거를 불렀을 때 거기만 이렇게 몰리죠. 그럼 보기는 되게 안 좋고 경기 흐름에도 안 좋은데 미리 공지를 좀 했다는 걸로 알아요. 임영웅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줘야 된다 해서 진짜 관중처럼 철두철미하게 거기서 응원을 같이 합니다. 그럼 축구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네요. 존중한 거죠. 영웅시대 그쪽에서는 막 임영웅 그분을 보겠다고 우르르 이탈하는 거 금지.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쓰레기는 가지고 나오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아 이제는 이제 팬 문화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고 아니 좀 성숙하다 팬이. 성숙하고 바뀌고 있고 우리 어머님들 누나들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감동 먹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저는 감동받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또 F서울에 대한 축제 F서울을 응원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웅시대의 티셔츠가 파란색. 제가 영웅시대 그래서 입고 영웅시대. 그리고 대구 FC 유니폼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파란색도 그날 홈팀을 위해서 금지. 아, FC 서울을 위해서 시축을 왔어요. 금지. 아. 원래는 있으면 파란색이 많았죠. 그럼 반대에서는 제가 2006년 스위스 월드컵에 스위스전 때 그 얘기해 주세요. 2006년 때 경기장에 가니까 다 빨간색이라 우리가 빨간색이구나. 아 붉은악만 줄 알고. 네, 근데 저희 하얀색이어서 붉은악만 쪽에서 깽가리 치고 조만큼 있고요. 다 스위스였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영웅시대가 이걸 입고 왔으면 다 대구 FC 팬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걸 멀리 김지시켰는데 디테일한 부분 이런 걸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잔디 위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죠. 춤추는 분들까지는 이제 보통 신경 안 쓰는 어떻게 보면 잔디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그 분들도 축구화를 착용시키면서 그 축구인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솔직히. 내가 댄스 하잖아? 나는 그냥 아무거나 신어 그랬을 거야. K리그 팬들은 이제 임영웅은 거의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겠네요. K리그 팬들 임영웅 씨보다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도 아마 임영웅 그분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영웅시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티셔츠 그러니까 영웅시대와 리춘수는 함께 가는 이런 분위기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임영웅씨가 너무 잘 나가서 바빠요. 그리고 구경도 하고 왔어요. 보통 하고 그냥 가거든요. 바쁘니까. 근데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솔직히 지금 저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축구도 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임용 씨의 대하루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축구사 응원의 길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다. 이랬던 적이 없죠.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때 연맹 기부하러 가셨을 때도 임용 씨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그렇죠. 제가 기부를 좀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연맹을 갔을 때도 임용 씨의 그런 영웅담. 영웅담이죠, 그렇죠. 회장님 난리 나갖고 그냥 영웅담. 그걸로 갑자기 뭐가 생긴다? 붐이 생겨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줬기 때문에 영웅시대 팬분들이요. 대구에도 한번 응원을 한번 가자. 어, 그래요? 그래서 대구 FC도 간대요, 이번 주에. 아, 임영웅씨 없이? 네. 그때는 FC를 위한 응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홈경기에 맞춰있는데 대구랑 경기가 아쉽다 해서 대구 영웅시대 쪽에 많은 분들이 거길 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대구랑 했던 상대팀은 또 한 바퀴 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와, 정말 이게 대단한 응원 문화가 생겼다. 저는 축구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 응원 문화와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축구인들이나 저 포함 모든 분들은 너무 감사할 따름 이고 임용 오늘은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선수 얘기 잘 안 하는데 임용 선수. 그다음에 영웅시대 분들에게는 정말 축구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형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20대 애들은 사실 임용 씨가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잘 모르거든요. 아... 형이 생각했을 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저가 왜 인기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형이요? 네, 그런 거. 그건 진짜 몰라요. 그게 뭐냐면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임영 그분을 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매력 있고 그다음에 뭔가 챙겨주고 싶게 너무 선해요, 사람이. 그다음에 바르고 옳고 바름의 정의 같은 리춘센터를 보시는 분들이 축구의 정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임영우 씨를 보면 그냥 사람 자체가 정의롭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생활적인 것도 좀 어렵게 자랐지만 역경 속에서도 바르게 자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팬들은 미쳐있는 겁니다. 약간 카멜레온. 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 팔색조 아니에요? 카멜레온 나왔냐? 조금 바뀌었구나. 옛날, 옛날 카멜레온은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여기에서 맞기면 요 색깔. 음악할 때 이 색깔. 여기, 그러니까, 아니. 팔색조예요, 팔색. 바뀌었구나. 팔색조 같은 매력이 아마 전달이 됐고, 아들이 있었으면 나는 이런 아들을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사위로도 좋고, 그치. 아들로도 좋고, 삼촌으로도 좋고, 다 좋은 동생으로도 좋을. 저하고는 좀 다른 매력을 갖고 계신.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봤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하는 모습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예, 네, 없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이 나왔고, 친구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K리그 문화와 응원 문화를 여러 가지로 좀 새롭게 만들어주신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분들에게 저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표는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구를 실제로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막 축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구인들도 임영웅 씨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춘수.